먼저 리더스뱅크 리뷰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음 중 나머지 셋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세요.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뭘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인가요? 그래서 단어 뜻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죠? nervous는, 뭐? nervous 뜻 아무도 모릅니까? 숙제로서 뭐 뜻하고 단어하고 열 번 써오시고요. 됐습니까? 긴장되리죠? 왜? 그 다음에 프라우드는 emotion은 emotion은 감정이죠. 그 다음에 disappointed는 실망한. 그러니까 답은 자동으로 뭐 nervous, proud, disappointed는 전부 emotion에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pride는 뭘까? pride. 자동차 이름이다. pride. 뭐예요? 자부심이죠, 자부심. pride는 명사고, proud는 형용사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죠. pride, proud. 그럼 I have proud야, I have pride야. 그렇죠. I have pride. I am proud죠. 난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수고로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난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I am proud. 뭔 유야? 그렇죠. of 유라 했죠. be proud of. 알고 계시죠? 모르면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disappointed가 실망한이면 여기서 disappointed는, disappoint는 뭘까? disappoint. disappoint. 뭘까요? 실망. 실망이다. 네, 실망하다다. 네, 다섯 번 쓰세요. 실망시키다죠. 디스어 포인트, 실망시키다. 그럼 디스어 포인팅은 뭘까요? 디스어 포인팅은 실망한? 실망시킨. 그렇죠, 실망시키는 이죠. 실망시키는, 실망스러운 하면 되겠죠. 실망시키는, 실망스러운.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라 했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동사로서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거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excite, exciting, excited 하고 똑같죠.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니까 disappoint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시 실망시키는, disappointed는 disappoint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실망시키는 걸 당하면 실망당한이죠. 실망된, 실망을 느끼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뜻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오케이. 얘는 어떻게 읽겠어요?
mathematics죠. mathematics가 뭐예요? mathematics. 이것을 당연히 수학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chemistry죠. chemistry. chemistry. ch가 취 소리 날 때도 있지만 크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예요. 크. chemistry. 케미스트리가 뭘까요? 케미스트리가 뭘까요? 화학이죠, 화학.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subject는 과목이죠. 답 나온 것 같죠? 4번도 맞는지 보면 되겠죠. social studies가 뭐예요? social studies. 그렇죠, 사회죠. 그래서 mathematics, chemistry, social studies는 subject의 제목이죠. 그럼 이외의 것들 뭐 음악, 미술 이런 건 쉬울 거고 역사도 쉽죠? 역사 뭐예요? history. 그럼 국사는 뭘까? 그렇죠. Korean history겠죠. 됐습니까? 그럼 세계사는 world history죠. 됐습니까? 그럼 과목명도 이제 뭐 단순히 뭐 수, 뭐 체육, 국어 뭐 이런 것만 알아둬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은 뭘까? 생물학? biology죠. biology. 경제학은 economics죠. 그것도 점차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번엔 영영풀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1, 2, 3, 4 뜻부터 얘기할까요? 오케이. 1번 어떻게 읽고 뭔 뜻인지 쭉 순서대로 시작. success. 아따 힘들다. success 뭐예요? 성공이죠. 다섯 번 쓰시고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success는 성공이죠. 그 다음에 advice는 충고야, 충고하다야. 충고야, 충고하다야. 빨리 얘기해. 충고죠. 그 다음에 intelligence. 지식, 지적 능력이죠. 지능이라고 하면 되겠네. 지능. intelligence. 지능. 그 다음에 relationship은 관계죠. 그러면 충고하다는 뭐예요? 충고하다. 충고하다는 advise죠. advise. advise. 충고하다. advise. 충고. 충고. 그다음에 intelligent는 뭐예요? intelligent. intelligent는 뭐였어요? 똑똑한이죠. 똑똑한. 그 다음에 성공하다는 뭐였어? 성공하다. succeed였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성공적인은 뭐였어요? successful이었죠. 요렇게 다섯 번 쓰세요. 제발 좀 익힙시다. 성공, succeed, succeed, 아니, success, 성공하다, succeed, 성공적인, successful. advice, 충고, advise, 충고하다, intelligence, 지능, intelligent, 똑똑한, relationship, 관계. 이런 것인데요. 일단 영영풀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영영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way people feel out about and behave to each other. The way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냐? 당연히 대시 생략되었고, 그 다음에 대시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죠. The way people feel about and behave to each other. 그럼 이 뜻이 뭐예요? The way. 방식이죠. 방식. 방식은 방식인데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뜻 모릅니까? 또 씁니까? behave 뜻 뭐예요? 아무도 모르면 또 숙제죠. 아무도 몰라요? 행동하다죠. The way people feel about and behave.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 누구에게? Each other 뭐예요? Each other.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서로서로. 됐습니까? 서로에게 사람들이 서로를 느끼고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방식을 보고는 성공이라 그래요? 충고라 그래요? 지능이라 그래요? 관계라 그래요? 관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들도 뜻, bright의 뜻은 일단 본문에서 뭐로 나왔어? 똑똑한, 뭐하고 같은 뜻이었어? 뭐하고 같은 뜻이었어? smart였죠. 이외에도 또 어떤 밝은, 환한 bright light, 밝은 빛이죠. 그 다음에 greedy는 탐욕스러운 familiar 흔한하고 좀 다른데 familiar 모릅니까 아무도? 또 숙제예요? 어? 그렇죠 익숙한 낯익은 이 강의가 많이 살린다 familiar 익숙한 comfortable 아무도 모릅니까? 그렇죠 편안할 일이고 근데 리더스뱅크 당체부 복습 안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영역풀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래요? able to learn things quickly. able이 뭐예요? able. 그렇죠. be able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니도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the way 품사가 뭐니까 명사니까 여기서 명사를 보는 거고 여기에 able 뭐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 어떤 시들만 나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able to learn.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뭐를? 그렇죠. 뭔가를 어떻게? 빠르게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 어떤? right. 똑똑한 거죠. learn things quickly. you can learn things very quickly. you are bright. you are smart. 예, 영영풀이 잘못된 건 뭐 break the rules죠. break the rules의 뜻은 규칙을 깨다죠. 규칙을 깨다. break the rules가 나왔던 게 어디서 나왔죠? 우리말로 얘기해도 되고 뭐 네. break the rules가 나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말로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 실증을 느끼고 사람 그들은 보는 것을 원하죠. 뭘 보는 걸 원해요? 그렇죠. 이러한 규칙들을 깨는 어떤 영화? 그렇죠. 새롭고 똑똑한 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할 때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깨는 영화, 그러한 규칙들을 깨는 영화 이 표현 뭐였더라? 규칙을 깨는 영화 뭐? movies인데 어떤 movies that break these rules 이렇게 해주시고 나왔었죠. 그렇습니까? movies that break these rules 이러한 규칙을 깨는 영화들 movies that break these rules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un away from the bad guys run away from the bad guys는 어떤 데서 나왔더라? run away from the bad guys 우리말로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 구석에 몰리는 게 아니고 구석을 모퉁이를 도는데 항상 뭐가 없어? 그렇죠. 탈출구가 뭐 그래서 영어로 뭐였어요? way out이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ld up a glass of water 이런 참 많이 나왔고요. be tired of baseball be tired of는 어디서 나왔더라?
방금 했던 그거 break the rules 할 때 같은 거에서 나왔죠. 뭐뭐의 실증을 느끼다 be tired of. 그러니까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you are going to mow for leave New York again. 답은 leave죠. When are you going to leave for New York again? 그 다음에 Mrs. Smith will leave 1 million to her daughter before she di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의 leave의 뜻은 뭐예요? 떠나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leave의 뜻은? 그쵸, 남기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leave 뉴욕과 leave for 뉴욕의 차이가 뭔지. 뭐였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leave new, leave 어떤 것 하면 어떤 장소에 있다가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고. leave for 어디 하면 어디를 향하여. 이 for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이곳이 아닌 장소에 있다가 이 장소로 떠나다. 전혀 반대되는 뜻이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leave for New York again? 여기는 be going to, void, be going to do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언제 뉴욕을 향해서 다시 출발할 예정이니? Mr. Smith will leave. 스미스 아줌마가 남겨둘 것입니다. 뭘 남겨둘 거래? $1 million. To whom? To her daughter. 딸에게. When? 그녀가 죽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자, 이거를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틀리는 사람들 어떡할까? 이거. 네? 자, 그래서 칼질부터 하죠. 어디에? 입장에 누가? 몇 명의 사람들이죠? 몇 명의 사람들이 뭐 한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뭐, people이죠. people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무슨 형? 그러면 여기에 네 개 중에서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little과 a little 안 되죠. 그 다음에 극장에 사람이 거의 없다가 아니고 몇 명 있으니까 표정은 어떤 표정이야? 긍정적 표정이죠. 그래서 뭐? There are a few people in the thea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디에? 컵 속에? 누가? 거의 없는 우유가 뭐한다? 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유는 셀 수가? 우유는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그래서 there are가 아니고 뭐야? there is. 그 다음에 여기에 milk는 셀 수 없으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건? few와 a few. 그 다음에 컵 속에 우유가 거의 없다. 마치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문장이 해석되고 있어?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되니까 표정이 어때? 안 좋죠? 그래서 뭐? There is little milk in the glass.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이상아. 이런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까?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 다음 9번 Mode of occasion Eric stayed at his uncle's. uncle's 뒤에 생략된 말 좀 얘기해 주시고요.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학동안 에릭은 그의 삼촌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uncle's 뒤에 생략된 말은 뭐? uncle's house가 생략됐겠죠. 필요한 것은 방학 동안인데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뭐겠다? 뭐? During the vacation, Eric stayed at his uncle's.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During it. 그러니까 그다음에 10번, Bob, we are away. Mr. Brown will take care of our dog, Max. 자, take care of가 뭔 뜻이었어? 크게 안 들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말 좀 하라고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Take care of가 뭐다? 무슨 뜻이다? 안 들려. 돌보다 해야죠, 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전체적으로? away가 멀리죠, 멀리. 네.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이죠.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브라운 씨가 우리 개 맥스를 will take over, take care of 해주실 것이다. 돌봐줄 거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멀리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While, 그래서 누가 뭐뭐 하다를 동안이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I sleep 하듯이 while we are away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 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for 3 days 였습니다. 여긴 안 나와있지만 for 숫자 시간 단위 할 때는 동안 for. 그 다음 11번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라 했는데요. 이 문장을 풀고 싶은 이 문장 접근 방법은 뭐야? 이 문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이 문장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걸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줄친 부분을 그 뜻에 맞게 고쳐주는 거죠. 그럼 1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벤치 위에 우는 아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울다 애니까 울다를 울고 있는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Crying 하면 되겠죠. There is a crying baby. There is a crying baby. 어디에? On the ben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Look at the man stand over there 돼 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저기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보아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라 그랬죠. Look at 라고 했죠. 뭘 보고 Look at 라고 했죠. The man이죠. The man은 the man인데 뭐하고 있는 저기에 서 있는 지금은 저기에 서 있다 남자를 봐라 이러고 있죠. 저기에 서 있다를 저기에 서 있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tanding over there 를 바꿔주면 되겠죠. 11번하고 12번하고 똑같이 뭐뭐 하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이 되었을 때 예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는 무슨 시가 무슨 시 된 거니까 하다 시가 뭐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crying은 baby를 standing over there는 man을 꾸며주는데 근데 둘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서 꾸몄고 이 경우에는 뒤에서 꾸몄습니다. 얘는 왜 뒤에서 꾸몄다 꾸미는 말이 뒤로 넣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왜?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이상하게. 작은 게 잘 안 돼. 뭐, 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 아니, 너무 작은 거 왜? 다음. 이렇게 좀 모르겠다. 왜? 어떻게 모르는 거 같아? 이거 뭘 몰랐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걸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없어. 오케이, 계속해서 의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 그래서 when과 where에 대한 해석은 수업을 할 차례군요. 뭐 별거 없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끊어있기를 시키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뜻과 그 다음에 조만간 배우게 될 것도 같이 예고편으로 예고편으로 맛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en의 뜻은 언제죠? 그렇죠? 시간이 궁금하게 쓸 거고요. where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어디서 어디로
장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건 뭐가 있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예고편이니까 그냥 봐두세요. 그냥 뭐 뜻일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좀 이따 배우고 올 거고요. 이거 먼저 주실까? 그 다음에 글씨가 왜 이렇게 얇아?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first. 두 번째 문장. Gumi is the city where I live.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뭔 뜻일 것 같아요?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first.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렇죠. 나는 remember 하죠. 뭐를? The day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습니까? 오케이. 얘가 하는 짓이 뭐다라는 겁니까? 얘가 하는 짓이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다죠, 이거.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다가 뭐로 바뀌고 있어?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으로 되고 있죠. 습니까? 그래서 when이 언제란 뜻도 있지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했다. 지금부터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했던이라는 무슨 시 바꾸겠다. 어떤 시로 바꿔주겠다. 나중에 관계 부사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누가 뭐뭐 했다를 그냥 얘 뜻은 없습니다.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했던으로 바꿔주는 when도 있고. 그 다음에 Gumi the city where I live. 이건 뭐 뜻일까? Gumi가 그 도시래죠? 도시는 도시인데 누가 뭐하는? 그렇습니까? 이 where. where가 어디에 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이란 어떤 시 시작했다. 관계부사의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참 when은 이거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when은 이 지금 이 가르쳐준 이 when은 세 번째 배우는 when이고요. 그러니까 when을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언제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뭐 이런 when. 근데 이런 when도 배우죠. 오케이, okay. When you wake up, eat breakfast on the table 할 때 When you wake up의 뜻은? 네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네가 일어날 때 이때 when을 보고 이건 두 번째 배운 when인데 누가 뭐뭐 한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아니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녀석을 보고는 문법적으로는 접속사라 그러고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when do you wake up 할 때 이 when과 where do you go 할 때 where를 배웁니다. 특징은 when과 where가 묻는 말이 되려면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 있죠. where you are야, where are you야, where are you 해야 되는 거죠. when you go야, when do you go야, when do you go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의문사라는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의문사가 의문사의 뜻이 되려면 어순이 이런 식으로 does it start와 같이 어순이 의문문의 어순이 되어야지 얘들이 의문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when은 뭐 언제란 뜻으로써 뭐 시간이나 날짜 등을 물어볼 때 쓴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거고요. 그래서 오케이 더 클래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거 언제 시작해 이 말이죠. 수업 언제 시작합니까? When does the class start? 그래서 수업은 시작됩니다. It starts 몇 시에? At 9. 그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답으로 수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월요일날 시작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작됩니다. It starts 월요일날 뭐라고? 그렇죠. Monday on Mon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at 9을 보고 무슨 타임? clock time이죠. 그 다음에 on Monday를 보고 무슨 타임? calendar time이라고 얘기했죠. 캘린더가 뭐예요? 달력이죠. 캘린더 타임은 전체 뭐 쓴다? on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부터 in 쓴다 했더라? 뭐부터 in 쓴다? 뭐부터 in 쓴다? 오케이, 8달에 할 때부터 in 쓴다. 2010년에 할 때도 in 쓰고, in 2010, in October.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 전치사 쓸 수 있는 게 언제, 몇 시에 할 때는 at, 며칠 날, 뭐, 내 생일 날, on my birthday, 그 다음에 in October, in 2010. 이 세 가지 전치사가 사용할 수가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전치사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너의 생일 언제냐 하고 있죠. 너의 생일 언제냐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뭐래요? It's on May 22nd. 여기 오늘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5월 22일이야. 그러니까 It's May 22nd. It's on May 22nd. 계속해서 where 다 알고 있듯이 어디에 어디에서 라고 상호를 물을 때 쓰는데 조건은 where 뒷부분이 의문문의 어순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만기를 봤자 이시죠. 그거 어딨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어딨냐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랬더니 그것은 있습니다. it is 어디에 next to the gas station. 됐습니까? next to의 뜻은 뭐예요? 뭐뭐 옆에. 그럼 같은 말은? 옆에. by the gas station 하고 왔죠. it's by the gas station. it's next to the gas station. 그 다음 gas station은 뭐예요? gas station. 주유소죠. 우리는 차에 기름 넣는다 그러죠. 근데 영어로 기름이 오일이라고 치고 자동차에 오일 넣는다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넣는 건 gasoline, gas라고 하면 gas. gas. 그래서 gas station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오일 스테이션이 아니고 gas sta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붙여서 명사를 쓴다? 전치사를 붙여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It's the gas station 하면 그거 주유소야? 라는 뜻이지. 그거는 주유소 옆에 있다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틀렸습니다. 문제가, 문장이 여기 비짓을 뭐로 고쳐줘야 되느냐? 코로 고쳐주세요. Where did she go? 그 다음에 여기 대답서 좀 붙입시다. She visite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She went to the museum은 아니겠죠. She went to the museum을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뭔가를 넣어야죠. She went to the museum. visited 대신 went to로 고쳐주세요. Where did she g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Where did she go? 라고 묻죠. 어디로 갔었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she went 했다. 그녀가 갔다. 얘가 일로 들어가면 went로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뭐 the museum? to the museum. 자, 비짓을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달라져야 돼요. 옆에다 써주세요. 비교. 비짓을 써서 똑같이 물어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What did she visit? 이라는 거죠. What did she visit? 무엇을 방문했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이게 이제 대답은 그녀가 방문했습니다. She visited. 다음엔
where가 아니고 what이 와야 되니까 she visited the museum. 오케이. 왜 고쳤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visit은 예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자꾸 타동사다 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지 부사 where가 목적어가 됐으면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문 대명사를 써야지 이와 같이 의문 부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where를 쓰고 싶으면 where did he go? 뭐 근데 물론 where did he visit이라고 쓰는 뭐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when이나 w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뭐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I'm from New Zealand 이거네. 다음에 he called me at 5 o'clock 이거네. 그 다음에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이거네요. Department store가 뭐죠? 백화점. 그렇죠, 백화점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은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하고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하고 I'm going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는 뭐가 다른지 둘을 비교해 주세요. I'm going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는 뭐가 다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뭐 이건 뭐 많이 설명했는데 아는 거면 굳이 안 써놔도 됩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물었더니 she goes to bed at 10:30라고 얘기하네요. 그다음에 뭐뭐뭐뭐 to last summer 이러고 있네요. 얘들이 they travel to Hawaii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2는 잘못된 거니까 지워주세요. 됐습니까? 어? 없어? 학교에서 왜 거기 있는데? 아이 안에 넣어놓고 막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치? 문? 어? 섞여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닌데 그치? 그냥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왔다. 그래도 뭐 할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 화장실 문은 열려있더나?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어? 범인아 그치? 노래라도 하고 갈래? 아니요, 절대요. 난 저도 뭐 시킬 생각 없습니다. 문디가. 자, 너는 언제 마크를 만났니? 뭐 칼이라는 칼이라는 거죠? 누구는? 너는 언제 누구를 마크를 뭐 했니? 만났니? 시제는? 당연히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과거에 언제 만났느냐고 묻는 거 아닐까요? 그냥 예를 들면 이거 누구는 너는 언제 그때 어디에 어디에 뭐 했니 있었니 있다 뭔가가 존재한다 할때 쓰는 동사가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녀석은 있다란 뜻도 있지만 이다란 뜻도 갖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미국에서 누구는 수족암자들은 언제 있니 말해주십니까? 미국에서 수족암자들은 언제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어디에 어디에 뭐 했니 누웠니?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당연히 뭐겠다. 시제가 뭐겠어요? 이거는 시험 나중에 치시고요. 시제가 뭐겠어요? 그럼 과거요. 우리의 미국에서 수수관자들은 언제니라고 묻는 것이죠. 나의 과거요. 미국에서 수수관자들이 언제냐고 묻는 건 당연히 시제가 뭐겠어요? 왜 현재일까요? 팩트 체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누구는 그들은 언제, 언제, 무엇을, 여기를 뭐 했니, 끝냈니.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똑같은 거네요. 누구는 너는 언제, 언제, 무엇을, 점심을, 뭐 하니, 먹니. 시제는 과거요. 아예 현재. 왜? 축가에 물어보는 팩트 체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가족은 그 사진 어디서 찍었니? 누구는 가족은 어디서 무엇을 뭐 했니? 시제는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장문할 때마다 맨날마다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치? 맨날 묻는 건 시제야. 그치? 우리 수민이 시제 되게 잘하는데. 그치? 이제 완전 마스터해. 아 아직 어렵습니까? 시제 아직 어려워요? 그 다음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how에 대해서 지금 동그라미가 두개 있죠? 제가 how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how는 두 가지 how가 있습니다. 첫 번째 how는 뭐라고 물었을 때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I'm fine 할까요? I'm good 할게요. I'm good. 나잘 지내 이 말이죠. 네, 이러한 how가 있고 이 how하고 그 다음에 이 how는 다르다는 얘기죠. How do you go to school?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강의 입장에서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 I go to school 뭐? Walk 그럽니까? 갑자기 동사 했습니까? On foot 이렇게 얘기하죠. I go to school on foot. 이때의 how하고 이때의 how는 위에 how, how are you 할때 how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다른 how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I'm good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I'm good에서 how에 대한 대답 뭐예요? good이죠. 이게 무슨 시예요? 이게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첫 번째 how는 뭐다? 첫 번째 how는 의문 형용사로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how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I go to school on foot 이라고 그래. 이번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on foot.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는 on foot이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어찌 시죠? 어찌 간다? 어찌 간다? 걸어서 간다. 그래서 이런 how를 보고는 뭐라 하겠어요, 이번엔? 의문 부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how는 두 가지가 있다.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가 있다. How are you? I'm fine. 어떤? 좋은. Good.
How do you go to school? 그러니까 얘는 어떤이고요. 얘는 어찌입니다. 너는 어떤 상태니? 구신 상태다. 너는 어찌 학교 가니? 걸어서 간다. 어떻게 가니? 걸어서 간다. 어떤일 때는 형용사. 어떻게, 어찌일 때는 동사.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는 어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일 때는 의문 형용사라는 얘기고요. 어떻게라는 뜻일 때는 의문 부사라는 뜻으로서 상태를 설명해주는 거. 내가 건강한 상태면 I am. I'm 내가 건강한 상태면 I am healthy. 그러겠죠? healthy 무슨 시? 어떤 시죠? 그쵸? 그러니까 상태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한다? 예를 보고는 형용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방법을 얘기할 때는 얘는 뭐라고 한다? 얘는 부사라고 한다. 아이고, 방금 했던 게 밑에 나 있네. How are you today? 했죠. How are you today? 너 오늘 어떤 일? 이랬더니 I'm fine. Fine. 어떤 좋은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이 how는 의문 형용사라는 얘기구나. 왜 대화가 두개 있느냐? 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how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니 어떤 상태니 어떤 상태니 fine한 상태야. 학교 어떻게 가냐?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이번엔 똑같이 했는데 by bus. by bus의 뜻이 뭐고?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버스 타고 간다. 바이버스가 꾸며주는 말. 그러면 버스 타고 나는이야, 버스 타고 간다야, 버스 타고 학교로야. 버스 타고 나는이야, 버스 타고 간다야, 버스 타고 학교로야. 그렇죠. 바이버스가 꾸며주는 말은 뭐니까? 보니까. 간다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의문부사라고 한다.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나중에 중요해지기 때문에 개념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how는 다른 녀석이랑 붙어서 의문사에 뭐를 이룬다? 의문사에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비슷한 거.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너는 어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 A니 B니 이런 거할때 어느 아이스크림을 넌 좋아하니? Which ice cream do you like? A or B? 그때 위치도 덩어리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어떤 음식을 뭐 어떤 꽃을 넌 좋아하니 할 때는 What food? What flower? 얘도 덩어리 이룬다 했죠. 맞습니까? 근데 how도 이렇게 덩어리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하우가 만드는 덩어리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apples do you have? 끊어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How many apples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10개 갖고 있다라고 대답해 보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I have 10 apples.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10이라는 대답은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애플은 셀수 있죠.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네? 동사형? 그러니까 how many apples. 뭔가 셀수 있는 것의 개수가 궁금할 때는 how much가 아니고 꼭 뭐라 그랬나? how many라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야 돼. 그렇습니까? 뭐 집에 애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해보네. 그쵸? 집에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하면 될까?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다음 water는 여기서는 물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쵸? water가 물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셀 수가 없으니까 물의 양이 궁금할 때 뭐라 그런다? How much water do you drink? 하죠. How much water do you drink?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10리터를 10리터 마시면 안될것 같네. 죽을 것 같네. 너무 많이 마시네. 1리터 정도 마신다 그러면 I drink 1리터 of wa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난 1리터 마신다. I drink 1리터 of water. 됐습니까? 뭐 10잔 마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는 물을 얼마나 마시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water do you drink? 그랬더니 난 10잔 마신다. I drink 10 glasses of water 하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뭐 그 역사 배우러 왔나요? 역사 수업 받으러 왔어요? 과학 수업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수학 수업 받으러 왔어요? 수학은 가면 이제 조용히 앉아갖고 저 혼자 막 문제 풀고 있으면 수학생이 막 이렇게 끌고 막 때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 막 따라서 막 말하고 이럽니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가본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영어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수업 분위기는 수학 수업 분위기네요. 그렇죠. 입 딱 막고 가리고. 그렇죠. 분석하고 있습니까?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니까, 그 다음, 길이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묻겠죠? 그 강 길이가 얼마니? How long is the river? 그니까, 그러면, 그 강은 100km야. The river is 100km.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기간의 길이도 long으로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너는 서울에 살았었니? Live in Seoul.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대답은 뭐 20년 동안 살았다고 해볼까요?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살았었다. I lived 어디에? There 거기에 20년 동안 For 20 years old는 뭔 years old야? For 20 years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년 살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이제 막연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할 때는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 살았는지를 얘기해라. 그럴 때는 이거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을까? 몇 년?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 살았다 할 때 내가 뭐가 궁금해?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럼 뭐라고 묻겠어? 뭐라고 묻겠어? How many years did you live in Seoul?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몇 년이나 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이게 뭐로 바뀔 수도 있다? How many years?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강이가 집에서 막 시험 공부한다고, 아, 오늘 건들지 마. 어? 어? 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몇 시간이나 너는 공부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몇 시간이나 How many hours will you study?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how long만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에 뭐 몇 년 이렇게 할 때는 How many years? How many hours? How many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어, 컵라면에 물 보놨어. 그렇죠? 컵라면에 물 보놨는데 뭐 어떤 거는 3분이고 어떤 건 4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몇 분 동안 나는 이것을 킵해 두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는 몇 분 동안 How many minutes should I keep it clos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꼭 How long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몇 킬로미터냐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킬로미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Year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였어? How many years 였겠죠? 그럼 몇 킬로미터냐고 물을 때는 뭐 어떻게 해도 되겠다? How many kilometers is the river? 됐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How long은 시간의 길이나 또는 어떤 물체의 물리적 길이나 또는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몇 살인지 묻는 건 잘 알죠? How old are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tall is she? How tall is she? 그래서 만약에 165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 키가 얼마입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tall is she? How tall is she? 했더니 165에요. She is 165cm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How tall is she? She is 165cm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꼭
tall라고 쓰 되겠고 she is 165 cm tall. how tall 했으니까 여기 how old are you 라고 했을 때 10살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 I am 10 years old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tall을 써서 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here? 뭔 뜻이겠어? how far is it from here? 뭐가? 그것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이 말이죠. 얼마나 머니? How far? How far is it from here? 이런 이슬 보고 비행 친구가 있다고 한다고 배운 적 있죠. 그럼 뭐 100km야. It is 100 kilometers from here. 그럼 되겠죠. 그러면 how often 많이 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넌 여기 오니? Do you come here?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여기 온다 해볼까요? I come here.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3 times a week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그래서 무슨 부사라고 불러? 예를 보고 인도 부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나는 가끔씩 여기 온다 해볼까요? 가끔씩. 됐습니까? 가끔씩이 뭐죠? 그렇죠? Sometimes죠. 뭐래? 그럼 난 가끔씩 여기 온다. Sometimes의 위치는 뭐 들어갈 위치니까? Not 들어갈 위치니까 난 가끔 여기 옵니다. 뭐야? I? Sometimes come here. Sometimes 무슨 부사? 인도 부사죠. 됐습니까? How often? 그 다음에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 됐습니까? 그럼 몇 번이나 넌 여기 오니?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몇 번이나로 바꾸면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횟수죠? 얼마나 많은 횟수? 그렇죠. How many times do you come here? 할 수도 있습니다. How many times do you come here?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네. 됐습니까?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여기에 오니?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여기에 오니? 1년에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a year do you come her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many times a year? 1년에 몇 번이나? Do you come here? 넌 여기 오니? 아, 친구가 막 입냄새가 정말 지독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을까?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라고 묻겠죠. 하루에 몇 번이나 양치를 하니?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됐습니까? 그 빈도는 기본적으로 how often 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땐 how many times a day, a year, a month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별시키지 말아라. How is the river long?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How is long the river? 이렇게도 안 되고요. 얼마나 기니 그 강은? 얼마나 오랫동안 넌 살았니? 얼마나 많은 사과? 얼마나 많은 물? 이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별시키지 마세요.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나중에 간접의 부분이라는 거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있기 덩어리 부분인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런던의 날씨는 어떤 상태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런던의 날씨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날씨는 날씨인데 어디? 런던의 The weather in London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는 그들은 어디에 여기에 어떻게 뭐 했니 왔니 무슨 시제? 과거죠.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거, 여기 과거란 말은 없지만 당연히 과거 현재로 물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 그들은 과거에 여기 어떻게 왔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동물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뭐하니? 아니,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죠. 그렇습니까? 왜 현재입니까?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는 그 빌딩은 얼마나 높니? 그렇습니까? 시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쵸, 현재 시제죠. 그 건물 아마 길어봤자 뭐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뭐 했니, 썼니, 무슨 시제, 뭐 나와 있죠, 과거 시제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대화에 뭐라고 물어봅니다. 뭐, your younger sister, 여동생이네요, 그렇죠. She is 13 years old. 13 years old. 그 다음에 your younger sister, 참, your younger sister 한번 길어봤자 she죠. 그 다음에 뭐뭐 books, did you read ya? Did you read ya? I read. 그렇죠. 디드가 나왔으니까 원형이죠. Did you read last week? 그렇습니까? 그러면 I read야, I read야. I read two books.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go jogging 이런 거 보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I go jogging three times a week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뭐 it take? 그렇습니까? It takes half an hour. 자, half an hour가 뭐예요? Half an hour. 그렇죠, 30분이요. 여기에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어? 뭐의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뭐의 뭐? 그렇죠, 한 시간에 반. 이건 30분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take의 뜻은 뭐겠어? 테이프 뒤에 시간 나왔네. 그럼 테이프의 뜻은 뭐다? 시간이, 그렇죠, 걸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든다, 시간이 소요된다, 걸린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어땠니? 그 영화에 뭘 묻고 있어? 상태를 묻고 있죠. 대답은 그러니까 무슨 시로? 어떤 시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영화가 어땠니라는데 이렇게 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 1번 또 Great. 굿. 그렇지. 또 Perfect. 또 Excellent. 와, 잘 나간다. 또 Amazing!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뭐라고? Boring! 어렵네, 또. Not excellent. 그러니까, ba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너의 학교는 여기서 얼마나 멀리?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의 학교가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어떻니 얼마나 머니? 너의 학교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됐습니까? 뭐 체크하고 있으니까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영화 어땠니?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의문사가 덩어리 이룰 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거. 의문사가 덩어리가 이룰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냐? What, which, how. 그렇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덩어리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있긴 있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누구의 가방이니 이거 할 때, whose bag is this 하죠. whose는 덩어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Okay. Now, focus 38.
뭐잘 알고 있습니다. Why. Why 뒤에 묻는 문장에 어순 뭐 Why do you go there? Why are you sad? 이런 식으로 Why 뒤에 어순이 이 문문의 어순이면 Why는 왜란 뜻이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why도 있다. 좀 이따 배울 why 먼저 얘기하면 I know the reason why she left. I know the reason why she left. 뭔 뜻일까? 내가 뭐 한대? 뭘 한대? 그쵸, reason이 뭔데? reason 몰라요? 이유죠, 이유. 레아손, reason, 이유죠, 이유. 그러면 I know the reason why she left는 뭐지? 나는 이유를 아는데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누가 뭐 했던 이유? 그렇죠, 그녀가 떠났던 이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는 why도 있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why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이거 배우는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거 선생님 왜 자꾸 얘기해줘요, 선생님? 나중에 시험지에 시험 문제 이 why는 둘 중 뭐게, 이 when은 셋 중 뭐게, 이 that은 여섯 중 뭐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건 이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why는 왜란 뜻으로 이유를 볼 때 쓰고 대답은 주로 because로 한다. 근데 because로 할 수도 있지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쓰기도 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study what English how so hard 라고 있죠. 왜 너는 공부를 하냐, 무엇을요 English를 어떻게요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질문이죠. 왜냐면 because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ternational이 뭐예요? 국제적인. 그니까 language는 알죠, 언어죠. 영어가 international language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자, because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안만기르반자가 아니고, 이건 안만기르반자가 아니잖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는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래서 이거 뭐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ecause가 없을 때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건 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문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장 앞에 이와 같은 접속사가 붙으면 절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절,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절, 어떤 시 역할하면 형용사절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뭐 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해? 공부하니? 라고 했더니 Because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인데 이번에 대답은 왜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뭐 이런 대답했다고 칩시다. 그렇습니까?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공부한다. 나는 그것을 공부한다. I study it hard. 이건 할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까? 뭐 앞에 있는 거니까 뭐 so를 넣어서 I study it so hard.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란 말은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라는 말을 조금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외국인 친구는 foreign friends죠. foreign friends. 그쵸?
foreign friends와 대화를 나누다는 뭐예요? 대화를 나누다,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그 with foreign friends.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죠. Talk with foreign friends. 그니까 수민이 또 왔어, 그분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나누기 위하여가 됩니까? I study so hard to talk with foreign friends.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도 한참 학교에서 투구정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To talk with foreign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y do you study English so hard? Why do you study English so hard? I study English so hard to talk with foreign friends. 그래서 얘를 보고 투구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꼭 비코드를 써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Why was Sarah absent yesterday? 하고 있죠. 자, absent 반갑죠? 네, absent 무슨 뜻이었어? 이게 있으니까 결석한이겠죠. 이제 여섯 번째 설명하는, 아니다, 다섯 번째. Why was Sarah absent yesterday? Sarah 어제 왜 결석했어? Because she was sick. 그녀가 아팠었기 때문에. 배우죠. Absent 반대말 뭐였더라?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present였죠. 선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출석한, 참석한.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결석하다 할 때는 be absent from이고요. I was absent from school. 나 어제 학교 결석했어. 반대되는 표현인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는 be present at이죠.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결석하다, 출석하다. 그러니까 Why was she absent yesterday? 여기다가 학교를 왜 결석했니 이런 거 넣고 싶고요. Why was Sarah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Why was Sarah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Because she was sick. 봤기 때문에요.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보기 위해 조건을 갔어라. 뭐 모르는 거 없네요. 그니까 be 네이버도 보이고 pizza be angry at 보이죠. be angry at이 뭔 뜻이겠어요? be angry at이 뭔 뜻이겠어요?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죠. 그니까 choose가 뭐 하답니까?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삼천변신 뭐였더라? choose, chosen 이었죠. choose이 아니고 chosen. choose, chosen. 다음 걸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뭔가 또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무슨 시제? 안 되겠죠. 그대로 왜 나에게 묻고 있니?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인 거. 왜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중인가? 3번 너는 왜 그에게 전화했니? 네요. 너는 왜 그에게 전화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4번,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 무슨 시제겠어요? 과거죠. 왜 과거에 마음을 바꿨습니까?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무슨 시제? 현재죠. 현재 왜 그렇게 행복하니? 수미 나 시제를 잘 모르겠어? 시제 굳이 다 안 적어도 돼. 알면 안 적어도 돼. 그럼 사람들은 왜 그 가수를 좋아하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어? 오케이. 계속 포커스가 아니고 워크북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다 갈까요? 오케이.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써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뭐 A, B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말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뭐 is your English teacher 했더니 Miss White teaches me English 합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Your English teacher는 누구냐고 물었겠죠. 그렇죠. 너의 영어 쌤 누구니? 그랬더니 누가 뭐 한다? 대답이 어떻게 돼? 누가 뭐 한다? Miss White가 teaches 한다.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English를.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겠다? Who is your English teacher?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굳이 Miss White teaches me English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Miss White가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어떻게 된다? Miss 그렇죠. White is my English teacher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Who is your English teacher? Miss White is my English teacher. Miss White teaches me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뭐 made this pizza 하고 있죠. 그래서 My dad made it 하고 있죠. My dad made it.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물었길래 누가 이 피자 만들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피자 만들었니? 그렇죠. Who made this pizza?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다? My dad made it. 이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do you like most?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 like bath most.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렇죠. 넌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누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베스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물었겠다? Who do you like most? 하는 거죠. Who do you like most?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I like Beth mo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뭐 did she meet yesterday?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녀는 누구를 만났니? 이랬는 거죠. She met Kevin and Brian. 그녀는 케빈과 브라이언 만났다. 그래서 그녀는 어제 누구 만났어? 라고 묻고 싶은 당연히 Who did she meet yesterday?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1, 2, 3, 4 중에서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는 걸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는 걸 골라보세요. 골랐습니까? 골라봤습니까? 오케이. 몇 번과 몇 번이 후 대신 whom을 쓸 수 있죠? 그렇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whom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왜 후 대신 whom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3번 같은 경우에 whom do you like most? 이 whom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밑에 대답에서 Beth죠. 그렇죠. Beth는 I like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위에 있는 게 없다 칩시다. 위에 없어도 이 Beth가 궁금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할 때 어순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who do you like most?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궁금하기 때문에 대답이 뭐기 때문에 대답이 목적이기 때문에 who 대신 뭘 쓸 수 있다? whom을 쓸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whom did she met yesterday? 하고 있죠. 얘는 누구 만났니? 그러면 여기에 who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Kevin and Brian. I like Beth. She met Kevin and Brian. 전부 다 공통점이 3번, 4번 둘 다 대답이 무슨 어다? 대답이 뭐다? 대답의 목적어죠. 대답의 목적어. 있습니까? 그래서 목적격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답이 Miss White teaches me English 해도 되지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Miss White is my teacher. 자, 이게 궁금해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 Who is your English teacher? 라고 묻죠. 그러니까 어순의 변화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아빠가 만들었어? My dad made. 어순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란다?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니까 뭔가 이 후를 무슨 격을 써야만 한다? 무슨 격? 주격. 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같은 경우에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인 경우에 원래 원칙은 뭘 쓰는 게 원칙이지만 whom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whom 대신 who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후냐 훔이냐 후냐 후스냐 후냐 후스냐 후냐 훔이냐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가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1번 뭐뭐뭐 is that cute girl 하고 있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질문의 뜻이 뭐겠어요? 저 귀여운 여자아이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저 귀여운 여자아이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저 귀여운 여자아이는 뭐 여기에 대한 대답 여기에 that cute girl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제인이야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 그녀는 제인입니다. She is Jane이죠. 그렇다면 이게 궁금해.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o is she입니까? Whom is she입니까? Who is she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Who is that cute girl이죠? Whom are you입니까? Who are you입니까? Who are you죠? Who is that cute girl이죠? 저 귀여운 여자아이는 누구니? Who is she? 난 Whom is she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Who is she? Who is she? Whom is she? Whom is she 들어본 적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뭐뭐뭐 book is this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이 책 누구의 책이니 이거죠. 이거 누구 책이야 이거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당연히 Whose book is this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 것이다 라는 대답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mine 또는 It is my book.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궁금한 게 동사 뒤에 있죠. 궁금한 게 동사 뒤에 있을 때는 물어볼 때 어순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ose book is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y가 무슨 격이고 소유격이고 소유격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로 물어봐야 돼? 소유격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ose book is this? 그래서 whose book 뭘 이루고 있다? 뭘 이루고 있다? 여기서도 뭘 이룰 거니까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뭐 More are you talking to 하고 있네요. More are you talking to 뭔 소리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그렇죠. 누구랑 누구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냐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겠다. Who are you talking to 겠죠. Who are you talking to?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볼까요? 나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난 얘기하는 중이다. I'm talking to she. 아, 그래요? I'm talking to she야? I'm talking to her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예. Yeah.
전치사 2에 무슨 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ho 대신 뭘 쓸 수 있다? whom을 써도 된단 말이죠. whom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어순이 바뀌죠. 어순이 바뀌니까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네, 4번 뭐라고 묻는 거겠어요? 누가 그 꽃병을 깼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 꽃병을 깼냐? 그 꽃병 깬 사람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뭐라고 묻겠어요? Who broke the vase? Who broke the vase?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I broke the vase. 됐습니까?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가 모인 의문문이라고 한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잘 배워놓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걸 잘 배워놔야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나중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어려운 걸 배우게 됐을 때, 아, 어떨 때는 어순이 바뀌고 어떨 때는 어순이 안 바뀐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밑줄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근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Who did write this book? 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뭐라고 묻고 싶은 것 같아? 이 질문의 뜻은 뭐겠다? 누가 책을 썼니? 누가 이 책을 썼니? 이 뜻이죠. 그쵸? 그러면 누가 무엇을 이 책을 뭐 했니? 썼니? 부터 해야 될 거? Who write? 누구부터 해서 했고 누가 썼니죠? 그렇죠? 그럼 누가 썼니가 뭐야? 누가 썼니? Who wrote? Who wrote? 무엇을 this book? Who wrote this book이죠? Who wrote this book? 그러면 그녀가 그것을 썼습니다라고 대답할까요? 그녀가 그거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싶은 뭐야? She. Who wrote this book? She wrote it. 이렇게 대답하죠.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어순이 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이거?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인,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에 동사에서 원래 묻는 말 만들 때 동사에서 뭔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튀어나가서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튀어나가면 안 되죠. 주어가 궁금할 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중요한 거네요 이거. 그 다음에 Who did send me the message 하고 있네요. Who did send me the message.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 메시지 보냈냐 이 말이죠. 누가 나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니? 그러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 메시지를 뭐 했니 보냈니?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누가 보냈니죠. 그렇죠. 그럼 누가 보냈니는 뭐겠어요? 누가 보냈니? Who sent? 그렇죠. Who sent me the message? Who sent me the message?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그거 보냈어. I sent it to. 그러니까 who sent? I sent.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어순이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럴 때는 동사에서 뭔가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튀어나가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who does most popular in your class 하고 있네요. Who does most popular in your class? 질문의 뜻이 뭐겠어요? 너를 가려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너에 관해서 누가 가장 인기 있니? 말이죠.
그러니까 외관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답, 제인이 가장 인기 있다고 대답해볼 수 있겠죠. 제인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제인. 제인이 가장 인기 있어. 제인이 가장 예뻐. 제인이 pretty. 제인이 인기 있어. 그렇죠. 그거죠. 제인 is 더 빼도 되고, 제인 is most popular. 이렇게 대답하겠죠. Jane is most popul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in my class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n my class. Jan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죠. 내가 이 대답하는 걸 왜 시켜봤느냐. Jan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이거 왜 시켜봤느냐. 아이고, 왜 시켜봤겠어요. Popular 뭐니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거 가지고 문장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 비기동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선 제인이란 대답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제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Who is most popular in your class? 해야 되는 거죠. 무슨 does야, does. Who is most popular in your class? I am most popular in my class. She is most popular in my class. 됐습니까? 여기에 does가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동사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Who they invite to the meeting yesterday?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누가 그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까? 이거 무슨 격이야, 데이? 데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질문의 뜻이 뭐예요, 이거? 그들은 누구를 그 회의에 어제 초대했니? 이런 질문이죠. 그들은 어제 누구를 회의에 초대했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은 초대했니죠. 그럼 그들은 초대했니가 뭐야? 그들은 초대했니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초대했다. 그렇죠? 그들은 초대했다가 뭐니까? 그들은 초대했다. They invited. 그들은 초대했니는 뭐겠어? 그렇죠. Did they invite? Did they invite?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초대했니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Who did they invite to the meeting yesterday? 해야 되는 거죠. Who did they invite to the meeting yesterday?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초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그들은 초대했습니다. They invited me to the meeting yesterday. 그리고 me는 invite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who 대신 뭘 써도 된다? whom을 써도 되는 거죠. Whom did they invite to the meeting yesterday? Who did they invite to the meeting yesterday?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공교재에 부족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공교재에 부족한 것들. 공교재에는 who나 whom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하면 제가 다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뭐 했니?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래서 누가 샀니죠? 그쵸? 딱 봐도 뭐가 뭐인 무슨 문이죠 이거. 그니까 그래서 누가 샀니? 시제가 당연히 뭐겠어? 그쵸? Who bought? 누가 샀니?
무엇을 더 picture. 그리고 꼭 물어봐야 돼. Who bought the picture? 누가 그 그림 샀어? 그럼 제가 샀습니다. 내가 그거 샀어. I bought it. 묻는 말과 대답의 어순이 안 바뀌는 걸 보고 말한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고 그때는 여기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동사에서 뭔가 튀어나오거나 어순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구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만약에 남자라 치자 만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여자라 치자 she 그러면 이거 초간단 버전은 그는 누구니죠?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가 뭐였더라? 그렇죠. Who is he였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딴 거 넣으면 되겠죠. 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Your favorite singer. 그렇죠. Your favorite singe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그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My favorite singer is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누구와 결혼했니? 누가? 그녀가 누구와 뭐했니? 결혼했니? 됐습니까? 자, 메리에 대해서 옛날에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합니다. 메리의 뜻은 결혼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답니다. 됐습니까? 메리의 뜻은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에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오케이. 그럼 부터해서 그녀는 누구와 결혼했는데 부터해서 될 건 뭐예요? 그녀는 결혼 누가 뭐 했다죠? 누가 뭐 했다? 그녀가 결혼했다를 묻는 문장 만드는 거죠. 무슨 시제겠어? 과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결혼했니? 라는 말은 그녀가 결혼했었다는 뭐야? 그녀가 결혼했었다. She 그렇죠. She married죠. 그럼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일반 동사니까 뭐 들어? Did 들어있으니까 그녀는 결혼했니? Did she marry? 궁금한 게 앞으로 날아가야죠. 그래서 뭐? Who did she marry죠? Who did she marry? 아, R 하나 더. Who did she marry? 그녀는 나랑 결혼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She married. 누구랑?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메리는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She married with m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married me야. 그러니까 visit하고 똑같습니다. visit도 뭘 넣으면 안 되죠. married도 뭘 넣으면 안 돼요. 뭐 문법적으로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윗이 들어있죠. 윗을 쓰면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니까 Who did she marry? 어쨌든 여기에 어순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동사니까? 아니 참 무슨 동사가 아니고 뭐니까? 목적어니까 Who 대신 뭘 써도 된다? Whom을 써도 된다. Whom did she marr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니? 무슨 시제야 이거? 진행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무엇을 피아노를 뭐 하는 중이니?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만약에 누가 피아노 치고 있어 그랬더니 내가 연주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뭐예요? 내가 피아노 연주하는 중이에요 라는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I am playing the piano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I가 궁금했으니까 그렇죠. I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뭐가 궁금하다는 얘기고 주어가 궁금하다는 얘기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안 바뀌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o는 뭐 취급한다? 그러니까 who is죠. Who is playing the piano? I am playing the piano. She is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자, who를 가지고 별 뭐 문제가 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책에 안 나와 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whom이나 whose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어떨 때 who 대신 whom을 쓸 수도 있다. 어떨 때는 whose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파트니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